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서울대 자연계에서 또 미등록자가 크게 늘어나네요.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 가지고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 행위를 할 때는 항상 동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 행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개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학부용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먼 미래를 보고 일종의 투자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투자 결정하는 게 진로인데 이공계 가는 것보다도 예, 의료계로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이 이제 압박이 되게 되면은 의사들 삶도 조금씩 고단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를 가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50대 중반에 나오는 것보다도 평생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기술이 기술이 예를 들면 의료 기술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라 그런 탈무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많이 이렇게 다니니까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전문 직종으로서 항상 수요가 있는 그런 기술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런 탈무드의 내용이 많이 나오더군요. 옛날에 책을 쓸 때 보니까. 현명한 그런 지혜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대 자연계의 미등록자가 지난해 두 배란 말입니다. 의대 쏠림 현상도 있지만 이공계 미래를 어둡게 보는 겁니다. 올해 서울대 자연계에 합격하고도 미등록한 학생 수가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형하고 학생이 평생 소득이 훨씬 더 의과대학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렇고 지금.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이공대를 가가지고 뭐 컴퓨터 학과라든지 반도체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뭐 그냥 되게 50대 중반에 나와야 되고 물론 또 재취업이 가능한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날을 그렇게 밝게 안 보는 겁니다. 사회의 앞날을. 뭐 삼성전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사는 영원하지만 본인이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영원히 가리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2024학년도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 자연계열 학생이 769명이 모집됐는데 164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거죠. 미등록 인원수는 작년 88명이 빼가지고 약 2배 수준이 높아진 거죠. 다른 대학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약학계열 뭐 이렇게 지난해 자연계열 중 미등록 50%를 넘은 학과는 단 한 곳도 없었는데 지난해에. 그런데 여러분 좀 놀라운 것은 처음 선발을 시작한 첨단 융합학부 73명 모집에 12명 16.4%가 등록하지 않았고 컴퓨터공학부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네요. 놀랍네요. 일반 전형 27명 가운데 9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33.3%입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켓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사용한 시장이. 그 영어권 시장이면은 뭐 미국에서 조합을 못 잡으면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잡을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거의 종신고용 고용과 같은 그런 체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직장에 들어가서 오래 근무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뭐 이직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죠. 시장 자체가 적은 겁니다. 영어가 원활하면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다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난하거나 그렇게 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뭐 아주 분명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소득 여러분들 평생소득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된 거죠. 평생소득하고 의사들도 뭐 이렇게 우열이 많이 가려지겠지만 평생소득이라는 그런 정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